헌옷을 새 옷으로 바꾸는 리폼까지 가능한 수선 골목이다. 그렇지. 예. 이분은 30년이 넘게 이 골목을 찾은 단골 손님. 옷 바지 재져가지고. 재져가지고. 관련 입었는데 또 벙치가 있는데. 새로 산 비싸죠. 2,000. 뭐라 2,000원 하면 옷 만들어 입는데 몰랐고. 네, 한 마리. 시장표 옷이라도 몸에 맞게 수선해 입으면 그게 바로 안성맞춤. 이때 손맛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청일점 발견.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젊지는 않은데 내가 제일 잘생겼지 뭐. 결혼하셨죠? 응? 있잖아. 부부래요? 부부 맞아? 이렇게 앉아있으니 늘 보는 건 아내의 뒤통수뿐. 뒤통수만 본다 한들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집에서 옷 수선할 일 있으면 누가 하세요? 이분이 하지. 이분이 잘하니까. 나는 못해. 혼자서 못 가. 남편 따라 수선 골목을 바느질로 서놓고 있는 아내. 이 아버님이 할 때까지, 이 뒤에 분이 할 때까지. 눈이 안 보일 때까지 해야지, 눈이. 평생 직장인데. 바로 품 못 끼면 그만두는 거다, 그때가. 그 같이 그만두는 거예요. 자자 주목하시라. 서문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100%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아하,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아 참나, 꼭 구경만 하지 말고 마이크 한번 잡아 보이소. 정보통? 여기는 생생정보통 서문시장입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다 들리나 그래 하마. 이수자 내가 역사가 32년. 노래 한번 들을까?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오 잘하세요. 재미 안 되지. 다 있다 간다 이제. 자, 조금 더 하고 가시지. 아, 천안에서 온 35살 이병윤입니다. 오, 네. 전 유부남이니까 연락 주시지 말래요. 예? 얘기할까요? 생생정보통 잘 보고 있어요. 노경환 아나운서. 장윤정 씨하고 행복하세요. 네, 저기 전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다들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생생 현장음. 더 리얼한 얘기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후 4시. 시장 한복판을 동분서주하던 박 PD 눈에 띈 이분. 손수레를 끌며 시장통을 누비시는. 회장님, 뭐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예? 뭐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돼지 와요. 아침에 8시 안 돼요. 7시 한 40분, 50분 되면 와요. 10시까지? 저는 9시. 안 무거우세요? 내가 300개, 400개도 끌고 갔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뭐. 여기 있는 거 꼭 사가야 되거든. 바지의 경우 킬로그램당 100원 남짓한 가격. 부지런히 움직여도 10,000원 한 장 받기 힘든 실정이라는데. 이른을 바라보시는 할머니에겐 고달픈 노동의 시간이지만 허리를 굽힌 숫자만큼 하루 벌이도 늘어나는 정직한 밥벌이 현장이다. 집안의 가장으로 몸집보다도 더 큰 수레를 끌며 시장통과 고물상을 고군분투한 시간들. 이겐에서 딴 사람도 있어. 내가 제일 오래 됐지. 아들은 어리고, 응? 신랑은 뭐 없고 그래 이거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반나절의 노동을 값어치로 매기는 시간. 할머니가 가장 기다린 시간이기도 한데. 하하,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뭘 보이죠? 주머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보이죠? 딱 봤는데. 얼마 벌이더노? 응? 얼마 벌이더노? 4만 원? 근데 왜 안 와? 딱 봤는데. 뭐 잘 봤다 그래. 할매요, 오늘도 손수레 잘 굴러가고 있지? 부지런한 사람들의 하루도 잠시 쉼표가 찍힌다. 새벽 2시. 시장 한 귀퉁이 새벽 정적을 깨는 차들의 행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몇 시부터 일어나세요? 예, 1시 반부터. 피곤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죠, 생각하면. 6년째 건어물 시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계시는 할아버지. 지금은 무슨요? 예.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예, 120kg.